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명사단합장 계속해서 물고기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Cartilage 해볼까? Cartilage. Cartilage. 야, 연골을 자를 때 칼을 이렇게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 Cartilage. 칼 잘못 잡았지? 칼 잘못 잡았지? 해봐. Cartilage. Cartilage. 자, 연골이 뭐라고? Cartilage. 연골이 뭐라고? Cart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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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Cartilage. 그리고 트라우트가요. 트라우트가 송어예요. 송어. 송어인데 예,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 전국 노래자랑 누구야? 송해. 송해가 있죠. 미국에는 송어가 있어. 송어. 아, 송어가 이름이 트라우트야. 트라우트. 미스터 트라우트야. 이게 성이에요. 미스터 트라우트. 해볼까? 트라우트. 트라우트. 이름이 송어야. 송어. 트라우트. 어, 미스. 되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름 뭐 있다고? 트라우트. 미스터 트라우트이 많아요. 탐 크루즈처럼. 탐 크루즈의 크루즈는 무슨 뜻이야? 항해하다라는 뜻이야. 원래 직업이 뭐였어? 항해사야, 항해사. 항해하는 사람 이름이 항해사. 그죠? 어. 그 다음에 뭐, 스미스 있지, 스미스. 스미스는 무슨 뜻이지? 대장장이, 대장장이. 다 뭐야? 유럽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야, 다? 일했던 사람들이지? 그래서, 미스터 트라우스는 직업이 뭘까? 산에서 뭐 잡는 사람? 그냥 송어 잡고 사는 사람이야. 미스터 트라우트. 해봐, 트라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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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송어가 영어로 뭐라고? 트라우트. 그래서, 마운틴 트라우트는 산천어죠? 산천어. 해봐, 마운틴 트라우트. 마운틴 트라우트.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고기 이름 많이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물고기 이름을 되게 많이 알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우리는 뭐만 알지? 먹는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 이렇게 알아요, 그죠? 어, 나무도 뭐야? 나무도. 과일나무 이름은 많이 알죠? 소나무, 아, 배나무, 어, 뭐야, 배나무, 감나무 많이 알지? 근데 뭐 어, 이런 거 뭐야? 너도밤나무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치? 우리는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뭘 한다? 야, 물질적 풍요를 미리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무 이름도 많이 외웠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얘들은 나무 이름 가르쳐주는 게 뭐야? 그게 아, 뭐죠? 그 먼저 가르치는 건 뭐라고 하지? 먼저 가르치는 교육? 조기 교육이에요. 조기 교육. 그래서 얘들은 어렸을 때 나무 이름, 꽃 이름 가르쳐주잖아? 그럼 그건 영재 교육이에요. 영재 교육. 우리는 뭘 가르치지? 수학문제 풀어. 영재 교육이지? 그래서 산천어가 뭐라고? 마운틴 트라우트. 해봐. 마운틴 트라우트. 연골은 뭐라고? 카틀리지. 연골은 뭐야? 카틀리지. 송어는 뭐라고? 트라우트. 산천어는 뭐야? 마운틴 트라우트. 마운틴 트라우트. 그 다음에 헤링, 헤링. 청어는 헤링, 헤링이야. 해봐. 헤링, 헤링. 헤링, 헤링. 헤링, 헤링. 청어는 뭐라고? 청어? 헤링, 헤링. 과메기죠? 맞나요? 과메기? 네. 네, 과메기는 뭐라? Half dried Pacific herring이야. Herring. So half dry. 반 건조한 거야. 반 건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과메기라고 그랬어요. 자, 과메기가 뭐라고? Herring, herring. 과메기 뭐야? Herring, herring. Herring. Half dried Pacific herring. 시작. Half dried Pacific herring. 자, 연골은 뭐랬어? Cartilage, cartilage. 연골이 뭐라고? Cartilage. 어, 그다음 과메기는 뭐야? Half dried. Pacific. 자, Pacific은 Pacific 해봐. Pacific. 이건 peace에서 온 거야. Peace. Peace가 뭐지? 평화. Pacific은 평화의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이 뭐야? Pacific Ocean이야. 해봐. Pacific Ocean. 태평양 전쟁은 Pacific War. 해봐. Pacific War. Pacific War. 청어가 뭐라고? 청어? Herring, Herring. 자, 청어를 청어 먹고 술 먹고 Herring, Herring 해. 그죠? 해롱, 해롱을 뭐야? Herring, Herring 해봐. Herring, Herring. Herring, Herring. 자, 술 먹고 해롱거리는 거 뭐라 그래? Hangover. 해봐. Hangover. 어, 거꾸로 이렇게 모든 게 보이는 거야. Hangover. Hangover. 숙취입니다. 한국말 숙취인데 술 먹고 아침에 머리 띵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Hangover. 해봐. Hangover. 아, 술이 안 깬 거 뭐라고 영어로? Hangover. 술 취한 건 뭐라 그래? D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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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Drunk. Drunk. 뭐 먹고? Herring, herring. 청어 먹고 뭐야? Drunk. Drunk. Hangover. Hangover. 단어 같이 연관 단어 외우십시오. Pacific 뭐라고? 태평양. Pacific 뭐야? 평화의. 해봐. Pacific. Pacific. 그래서 pacifier. Pacifier. 평화를 주는 거지? Pacifier. 평화를 주는 거 뭘까? 공갈적지, 공갈전곡지를 pacifier라고 해봐. pacifier. 아니면 평화를 주는 사람이야. 자, peace에서 뭐가 나왔다? pacific. pacific에서 뭐가 나왔다? pacifier. 그래서 단어 하나이면 다 같이 외울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들어야지. 자, herring이 뭐라고? herring. 청어. herring이 뭐야?
청어, 헤링이 뭐라? 청어. 연골은 뭐였어? 카틀리지. 카틀리지. 아, 안 듣고 있는데 다 듣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리네이드 크랩. 마리네. 자, 뭐야? 간장게장. 마리네이드 크랩 인 소이 소스. 간장 안에다가 마리네이드. 불고기가 뭐였지? 마리네이드 비프야. 간장게장은 마리네이드 크랩. 마리네이드 크랩이었습니다. 어제 다랑어 배웠죠? Horse mackerel. Horse 뭐라고? Horse mackerel. Horse mackerel였습니다. 자, 헤링 헤링 갔고요. 자, 카꼴 해봐. 카꼴. 카꼴. 카꼴이 뭐였지? 어제잖아. 카꼴. 자, 그렇지. 꼬막. 까끌까끌해. 꼬막은 뭐야? 까끌. 잽싸게 밑에 거 봤구나. 꼬막. 꼬막이 뭐라고? 까꼬. 해봐. 까꼬.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까끌이었어요. 까꿍이었거든요. 까꿍. 까꿍이었는데. 까끌. 까끌. 해봐. 까끌. 왜 저렇게 똥심부에서 오지 그래? 까꿍은 무섭어. 나도 귀여웠어. 옛날에. 뭐라 까꿀. 해봐. 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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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구리는 어떻게 온다 그랬어? 크록 크록. 그래, 조기가 영어로 뭐랬지? 조기가 크로커. 크로커였습니다. 까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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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램. 자, 조개는 종류가 뭐 있다 그랬지? 클램. 소라는 뭐였어? 간치시. 간치시네. 그다음에 클램 있고 스캘럽. 스캘럽. 그다음에 시셸. 시셸 있었습니다. 까끌 클램. 여기다가 뭐야? 앞에다가 양념을 하면 seasoned cockle clam. 해봐. seasoned cockle clam. 꼬막은 까끌입니다. 까꺼. 까꺼.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종류입니다. 여기 고기가 좀 어려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서 안 외워도 되지만 먹을 때 이제 부위를 알고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자, 한우는 Korean beef야. 쉽지? Korean beef. 한우는 쉬워. Korean beef. 간단하게 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huck flap tail. chuck flap tail. 자, 여기야, 여기. 여기가 목살이거든요. 목살? 목살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척이라고 그래요. 척. 우리 어디 가면 있어? 척 아이롤이. 척 아이롤. 척 아이롤이야. 척 아이롤이 목살입니다. 해봐. 척 아이롤. 척 아이롤. 그다음에 목살의 맨 윗부분이야. 척 플랩 테일입니다. 플랩이 뭐냐면 플랩이야. 해봐. 플랩. 플랩. 퍼덕거리는 거. 영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해봐. 플러터. 플러터. 퍼덕퍼덕이 뭐라고? Flutter, flap. 해봐. Flap, flap. 자, flutter는 뭘까? Flutter. 소리가 어때요? 많이 하는 거. 퍼덕거리고 많이 하면 뭐야? Flutter, flutter, flutter. 퍼덕퍼덕은 flutter고, 퍼덕은 flap이야. 해봐. Flap. 자, 여기 윗살을 조금만 띄는 거죠? 조금만 띄는 거야. 그래서 chuck, flap, 꼬리처럼 생겼어. 이렇게. 얇은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는? 한국말로 뭐죠? Chuck flap tail. 뭐라고 써있어? 살치살이죠? 살치살. 살치살이 뭐라고? Chuck flap tail이야. 해봐. Chuck flap tail. Chuck flap tail이 살치살입니다. 그 다음에 oyster blade이야. 자, 여기가 뭐라고? 여기 요만큼 뭐라고 한다기를? 목살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Chuck. Chuck이라고 그래. Chuck. 자, 그리고 목살에서 여기 위에 살치살은 뭐라고 한다고? Chuck flap tail. 많이 안 나와. 그래서 비싸요. 해봐. Chuck flap tail. Chuck flap tail. 뭐처럼 생겼다고? 날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살치살은 뭐라 그래? Chuck flap tail. 살치살 보면 요만하잖아. 요만한 날개처럼 생겼어요. Chuck flap. 해봐. Chuck flap tail. Chuck flap tail. 살치살. 그 다음에 여기 목살은 뭐라? Chuck arrow. 그래서 되게 싸요. 목살은. Chuck arrow. 그 다음에 여기 부채살이죠. 요 앞부분은 요 부채살. 부채살은 뭐처럼 생겼어? 우리는 부채처럼 생겼죠. 오이스터처럼 굴처럼 생겼어. 굴. 그래서 오이스터인데 뭐야? 칼처럼 생겼어. 그래서 oyster blade라고 그래요. 해봐. Oyster blade. 오이스터 굴칼이라 그래. 굴칼. 굴칼날. 해봐. 오이스터 블레이드. 자, 오이스터 애워치오 단어. 블레이드 같이 외우면 돼. 블레이드가 뭐지? 칼이야. 칼 날이죠. 칼 날. 블레이드는 뭐야? 칼 날이야. 칼은 뭐지? 소워드. 자, 검이지. 검. 검은 영어로 뭐라 그래? 소워드. 그다음 부엌칼은 나이프라고 하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칼은 커터라 그래. 커터. 자, 문방구 칼은 뭐라고? 커터, 커터. 식당, 그 다음에 식당 칼은 나이프. 그 다음에 저기는 소울. 검은 소울. 그 다음에 그래서 어제 배웠지. 소울 피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컷러스 피쉬였죠. 컷러스 피쉬. 갈치. 갈치가 뭐라고? 컷러스 피쉬였습니다. 컷러스 피쉬. 그래서 블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오이스터 블레이드가 뭐라고? 부채살이야. 해봐. 오이스터 블레이드. 자, 여기 살치살은 뭐라고?
chuck flap tail. 자, 뭐처럼 생겼어? 날개꼬리. 해봐, chuck flap tail. 살치살은 뭐야? chuck flap tail. 자, 이제 가면 알겠지? 살치살은 어디야? 여기. 그지? 목살은 어디야? 여기. 목살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chuck iro. chuck iro. 부채살은 여기. 부채살은 뭐래? oyster blade. 살치살은 뭐처럼 생겼어? chuck flap tail. 날개, 퍼덕거리는 테일이야. chuck flap tail. 자, chuck flap tail. 어제 hair tail 배웠죠? hair tail. 뭐였어? hair tail? hair tail이 뭐였지? 머리를? 그게? swordfish였습니다. 그죠? cutlass fish. cutlass fish를 hair tai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심이야. 등심이 여기요. 등심. 이거는 갈비야, 여기. 갈비. 그래서 뭐야? 여기는 rib. 자, 갈비 여기 있죠? 갈비야, rib. 그 다음에 꽃갈비 있죠? 꽃갈비. 꽃등심. 꽃갈비는 rib eye라고 그래. rib eye. 자, 우리 꽃등심인데 원래는 꽃갈비입니다. 꽃갈비. rib eye, rib eye. 자, 여기는 loin이야, loin. loin은 등심이야. 자, 등심은 뭐처럼 맛있어? 헤로인처럼 맛있다고 해봐. 중독되지요? loin, 이렇게 하면 돼봐. loin. 자, 등심은 뭐라? 등심, 등심이죠. 등심은 뭐처럼 맛있다고? 중독성이 강해. 그래서 로인으로 내면 돼, 로인. 자, 여기가 뭐라고? 로인이야, 로인. 자, 여기가 뭐라? 로인입니다, 로인. 그 다음에 서로인이야, 서로인. 서로인 한국말 뭐죠? 채끝살, 채끝. 헷갈려, 채끝. 채끝살이야. 자, 마찬가지로 뭐처럼 생겼대? 채찍의 끝처럼 생겼대, 채끝이에요. 채찍의 끝이라서. 자, 부위가 많아, 조금이야? 조금이죠. 그래서 비싸요. 자, 이게 여기가 뭐랬어? 여기가 등심이죠. 자, 여기부터 위지, 위. 위니까 sirloin이야. 해봐, sirloin. sirloin. 자, 등심, 윗등심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원래. 윗등심인데 sirloin입니다. 자, 요거는 안에 있지? 요건 안에 있지. 그래서 안심이야. 안심. 이거는 밑에 있죠? 그래서 밑등심이라고 그래요. 밑등심. 다시 갑니다. 자, 여기 있죠? sirloin. 그 다음에 bottom loin. 이렇게 된 거야? 윗등심이죠. 윗등심 뭐라고 한다고? 채끝. 채끝이 뭐야? sirloin. 아랫등심은 bottom loin. 밑에니까. bottom이 뭐죠? 바닥. 그래서 똑같이 쉬워. sirloin. 그 다음에 안심. bottom loin. 이건 뭐라고? loin이야. 자, loin 가보자. loin. loin. 이거는 뭐야? sirloin. 한국말은 뭐라고 한다고? 채끝, 채끝. bottom loin. bottom loin 한국말은 뭐라고 한다고? 아랫등심. 그러니까 등심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sirloin, sirloin. 됐지? 자, 여기는 뭐라고? rib. 아, 가운데는 rib eye. 자, 목은 뭐야? 목은 chuck eye로. chuck eye로. 위에 거는? 여기가 oyster blade죠. 부채살, oyster blade. 그지? 부채살 oyster blade. 여기는 chuck flap tail. 뭐처럼 생겼다고? 날개 tail. 그죠? chuck flap tail. 해봐, chuck flap tail. 이건 뭐라고 한다고? 살치살. 이건 뭐야? 채끝살. 그래서 여기가 비싸요. 살치 채끝이 비쌉니다. 그리고 꽃등심 뭐래? rib eye. 이건 뭐야? rib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오늘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tenderloin이라고 그래. tender. 부드러우냐. 안심이 뭐라고? 부드러울 안자를 써요. 그래서 안심이야. tender 했지. love me tender. tender가 뭐라? 부드러운이 했지. 부드러운. 그래서 부드러운 등심을 뭐라고 그래? 안심이라고 그래. 안심. 자, 우리 모르고 먹었죠? 이제 알고 먹이 좋죠? 어려운 영어인데 그냥 같이 보냅니다.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는 어때? 똑 둥그렇죠? 그 영어로는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근데 한국말은 우둔살이야. 우리 막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뭐라 그래? 이 우둔한 놈이라고 하죠? 그 우둔이 여기를 얘기한 거예요. 우둔. 뭐 같은 거야? 소 똥구멍 같은 놈아? 라는 뜻이에요. 우둔한 놈이. 맞아. 소 똥구멍 같은 놈. 우둔한 놈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동그래서 라운드라고 합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여기 위에 살은 뭐라고? 여기 위에 살은? 척. 여긴 다 뭐야? 척이야. chuck eye로 chuck flap tail. 됐다. 여기는 뭐라고? rib. 여기는 뭐야? rib eye. 뭐처럼 생겼기 때문에 rib eye라고 하지? 꽃등심? 눈처럼 생겼어요. 꽃이. rib eye라고 하고. 여기는 뭐라고? 그치. oyster blade.
그 다음에 여기 loin. 위니까 뭐래? sir. loin. 그 다음에 여기는 bottom loin. 그 다음에 여기는 부드러워서 tender loin이라고 합니다. 자, 안심 영어는 뭐라고? tenderl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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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 그래서 tenderloin이 뭐라? 안심이야. 안심.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볼게요. 다시 갑니다. 여기가 뭐라고? 척. 무슨 살? 한국말로는? 살치살. 살치살. 자, 목살은? 척 아이로. 척 아이로. 부채살은? 오이스터 블레이드. 여기는 척? 플랩? 테일. 자, 플랩의 동의어 뭐 있었죠? 플러터. 플러터. 퍼덕거리다가 뭐라고? 플러터. 플러터.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립. 여기는? 립. 아이. 여기는? 여기는? 로인. 여기는 위니까? strong loin. 뭐라 그래? 윗등심. 자, 안심은 뭐라고 한다고? 부드러우니까? tender loin. 여기는 아랫등심이니까? bottom loin입니다. 자, 등심 영어로? loin. 채끝은? sirloin. 안심은? tenderloin. 아랫등심? bottom loin. 우드는? round 였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shank야, shank. shank. 여기, 여기. 여기를 shank라고 그래, shank. shank. 정강이살이라고? 뭐라고 하죠? shank는? 사태. 아, 맞다. 사태. 사태. 비상사태야. 사태. 혹시 영화 알아? 영화. 영화. show shank touch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요렇게 넣을 수 있어. 요거 영화 봐보세요. 보라고 하는 거니까. 영화 보면 뭘 외워죠? 쉔크가 외워지는 거야. 쉔크가 뭐라고? 사태. 사태. 그래서 비상사태가 나서 도망가는 거죠. 감옥에서 도망가는 영화 뭐라고? 쇼 쉔크 타치야. 쉔크가 뭐라고? 사태야. 사태는 결국은 요 윗살을 말하는 거야. 사태. 해봐, 사태. 사태가 영어로 뭐라고? 쉔크. 쉔크. 해봐, 쉔크. 사태가 뭐야? 쉔크야. 돼지도 이 부분을 쉔크라고 합니다. 쉔크 똑같이. 사태라고 그래요. 사태는 뭐라? 쉔크야, 쉔크. 앞다리살. 쉔크, 쉔크. 쇼 쉔크. 쉬었죠? 외웠어요. 자, 다시 갑니다. 여기 위에 살치살은 뭐랬니? 척 플랫해요. 자, 여기는 립. 부채살은 오이스터 블레이드. 그 다음에 가운데 꽃등심? 립 아이. 등심은? 로인. 윗등심? 서로임. 안심? 텐더로인. 바텀로인. 라운드.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남았네? 갈게요. 자, 그리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자, 여기서 빠진 거 뭐 있을까? 리바이 했잖아. 여기 리바이 했죠? 뭐랬어? 꽃등심. 자, 빠진 거 뭐 있어? 우리 국 먹을 때 뭐 넣지? 국 끓일 때 국에다 뭐 넣어요? 양지! 그쵸? 양지. 양지는 어딜까? 양지. 양지가 여기 나옵니다. 양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뱃살. 뱃살을 양지요. 돼지 뱃살은 뭐라고 그래요? 삼겹살이죠? 삼겹살은 영어로 베이컨이라고 그래요. 베이컨. 베이컨이 삼겹살입니다. 양지는 어디야? 뭐처럼 생겼니? 양지는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있잖아요. 양지는 플레이트야. 접시입니다. 접시. 양지는 뭐라고? 플레이트. 양지는 뭐래? 플레이트. 플레이트라고 해요. 플레이트. 양지가 여기 양지죠? 여기 양지 앞에 있지. 그래서 양지 이걸 머리라고 그래. 양지 머리. 오케이? 양지 머리. 그 다음에 여기 옆 양지예요. 옆 양지. 그래서 여기 양지 머리. 여긴 사태죠? 양지 머리. 양지. 옆 양지야. 됐지? 뭐라고? 양지 머리. 양지, 여병지야. 그래서 양지는 뭐라고 한다고? 플레이트. 해봐, 양지는 뭐야? 플레이트. 양지는 뭐라고? 양지는 플레이트입니다. 양지는 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양지 머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디에 넣고 먹는 거야? 어디? 냉면 위에 올라가는 게 양지 머리예요. 그리고 어디 먹을 때? 쌀국수 먹을 때 올라가는 거, 설렁탕 먹을 때 올라가는 거, 그죠? 그게 양지머리입니다.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양지머리. 요렇게 생긴 거. 자, 요거 지금 요렇게 생긴 게 뭐처럼 생겼어요? 새의 뭐야? 부리처럼 생겼지? 새의 부리를 어떻게? 딱 잘라놓은 것 같지? 그래서 그렇게 외우지. 브리스컷으로 외울게. 뭐를 자른 것처럼 생겼어? 새의 부리를 잘랐지? 해봐, 브리스컷. 그래서 브리스컷입니다, 브리스컷. 브리스컷. 해봐, 브리스컷. 여기가 뭐야? 브리스컷. 양지머리가 영어로 뭐라고? 브리스컷. 뭐였잖아? 새의 머리를 자른 것처럼 생겼죠? 부리를? 해봐. 브리스컷. 브리스컷. 그리고 여기에 마블이 들어갔잖아.
마블이 들어갔지? 그걸 꽃등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꽃등심 맞나? 어, 꽃등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블이에요, 마블. 마블 된 게 뭐죠? 꽃등심 맞죠? 어, 꽃등심 맞아요. 어, 아, 리바인은 등심이고, 어. 그래서 꽃등심, 마블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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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등심이 아니라, 차돌박인가? 어, 기억 안 난다. 어, 까먹었다. 어, 꽃등심 맞는 것 같은데요? 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갑니다. 양지. 양지 뭐라고? 플레이트. 자, 엽양지 뭐야? 엽양지는 플랭크라고 그래. 플랭크가 옆구리란 뜻이에요, 옆구리. 옆구리의 쉬운 말은 사이드입니다. 옆구리 어려운 말? 해봐, 플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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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랭크 옆구리야. 그래서 양지 옆. 플랭크. 여기 양지? 양지?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양지 머리고 여기는? 사태. 사태는? 쇼? 쉔크. 양지 머리는? 브리스켓. 브리스켓. 해봐, 브리스켓. 브리스켓. 그 다음에 여기 마블링 들어간 거죠? 마블링 들어간 거. 그거를 마블이라고 합니다. 마블. 어, 양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스테우스, 꼬리곰탕. 악스테일. 됐죠? 해봐, 꼬리곰탕. 악스테우스. 꼬리곰탕은 악스테우스. 그 다음에, 어, 도가니탕입니다. 도가니탕은 악스니야. 악스니. 악스니. 뭐야, 이게 악스니가? 무릎, 무릎. 도가니탕은 뭐야? 소 무릎으로 만들어요. 악스니 해봐, 악스니. 소족이죠? 우족. 악스니 본스. 악스니 본스 뭐라? 도가니 탕입니다. 악스니 본스. 악스니 본스. 그 다음에 악스블러드 뭐야? 선지국. 선지국이 악스블러드. 해봐. 악스블러드. 선지블러드. 소피로 만드는 거죠? 악스블러드 숲. 선지국입니다. 다시 갈게요. 연골 뭐라고? 카틀리지. 연골은 뭐야? 카틀리지. 산천어. 마운틴 트라우트. 과메기? Half dried herring. Half dried Pacific herring. 꼬막? 까끌, 까끌. 자, 꼬막 외웠다. 까끌, 까끌. 자, 연골 외웠죠? 연골 뭐라고? Cartilage. Cartilage. 살치살. 여기야. 살치살. Chuck flat tail. 맞죠? 예. Chuck flat tail. Chuck flat tail. 자, 부채살 여기죠? Oyster blade. 그 다음에 채끝살. 채끝이 여긴가요? 거긴 등심인가? Sirl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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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Rib. 여기가 rib입니다. Rib. 여기는 rib eye. Sirloin. Sirloin. 여기잖아, 채끝. 여기는? Loin. Tenderloin. 여기는? Bottomloin. 자, 등심은 어디 있어? 등심, loin, 아랫등심, bottom loin, 안심, tenderloin, 우둔, round, 사태, shank, 그쵸, 갈비, 갈비, rib, 꽃등심, ribeye, ribeye, 양지, plate, 그 다음에 목심, chuck, chuck arrow, chuck arrow, 그 다음에 양지 머리, 양지머리 브리스컷. 브리스컷. 양지머리 브리스컷. 꼬리곰탕 악스테우스. 도가니탕 악스니본스. 선지해장국 악스플러스. 다시 갑니다. 등심 로인. 채끝살 서로인. 부채살 오이스터 블레이드. 살치살 Chuck flat tail, chuck flat tail, chuck flat tail. 아랫등심. Bottom loin. 안심. Tenderloin. 우둔. Round. 제일 쉽죠? Round. 과메기? Half dried Pacific herring. 산천어? Mountain trout. Mountain trout. 사태? Shank. 갈비? Rib. 꽃등심? Ribeye. 양지? Plate. Plate. 목심? Chuck arrow, chuck, 양지머리, brisket, brisket, 양지머리, brisket, 꼬리곰탕, oxtail soup, oxtail soup, 그죠? 그 다음에 도가니탕, ox knee bone soup, 선지해장국, ox blood soup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마지막 가겠습니다. 선지해장국입니다. 하나, 둘, 셋, ox blood soup.
악스 플러스 등심입니다. 하나 둘 셋. 로인 아랫등심. 바텀 로인 채끝. 서로인 살치살. 척플라테요. 자, 포도꼬리가 다른 말이 뭐였지? 그래, 플라라, 꼬막. 카코, 과메기. Have dried Pacific herring. 산천어. Mountain trout. 연골. Cartilage. 안심. Tenderloin. 우둔. Round. 사태. Shank. 갈비. Rib. 꽃등심. Ribeye. 양지. Plate. 목심. Chuck. 양지머리. Brisket. 꼬리곰탕. Oxtail soup. 도가니탕. Oxbone soup까지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